입니다. 그냥 한 말입니다. 자, 기묘한 이야기, 스위트 메모리. 한 여자가 그냥 한 누워 말이네. 있습니다. 기웃 기웃 삐졌네. 이런 비행신. 그리곤 얼굴에 빛을 가불었죠. 사방이 어둠으로 둘러싸인 곳에 누워있는 이 여자. 비몽사몽 일어나 눈을 비비다 무심코 손을 보는데 손에 피가 있었습니다. 결국 다시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여주인공. 오늘의 주제, 스위트 메모리입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이 여자 주인공.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는데요. 그러자 여주를 지켜보고 있던 두 남자가 곧바로 여주에게 다가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나카가와 요시오라고 합니다. 의사입니다. 당신은 이틀 동안 정신을 잃었었어요.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는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여주는 이틀 동안 정신을 잃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정장을 입은 이 남자가 여자에게 묻습니다. 아카이 요시에라는 이 여자의 이름, 나이는 29이고, 도쿄시 세타가야구 상겐지야에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당황스러워하는 여자 주인공. 남자는 묻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패션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하는 여자 주인공. 그때 이두 남자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이틀 전에 당신은 방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당신이 쓰러져 있던 장소에 한 명의 남성의 유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사인은 두개골 함몰에 의한 뇌 좌상입니다. 당신은 믿기지 않겠지만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남자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경시청 수사 1과 쿠라모토입니다. 이 남자를 혹시 본 기억은 없습니까? 곧이어 형사는 이 여자에게 한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사진을 본 여주는 깜짝 놀라며 시선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남자의 얽힌 이야기를 늘어놓는데요. 그녀의 기억 속임 그 남자. 저기 떨어뜨리셨어요? 고맙다고 말하는 여자 주인공. 처음엔 근처에 근무를 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로 남자와 너무 자주 마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주 마주치자 여주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남자와 자주 마주친 여자 주인공은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집 앞에 잔뜩 쌓여있는 이 편지를 본 여자 주인공. 그 남자가 보낸 것으로 추정이 되는 편지들이 늘어져 있었다고 하죠. 상황이 이쯤 되자 여자 주인공은 남자가 스토커가 아닌지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게 통보하지 않았던 거네요. 경찰에 왜 신고하지 않았냐고 묻자, 여주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자주 있었지만 항상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스토커들이 멀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곧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이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의문의 남자는 그 여자가 살고 있던 맨션으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그 맨션에 산지는 꽤나 오래된 이 여자 주인공은 4년 정도 살았다고 하는데, 또다시 의사와 형사는 무언의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그녀의 이야기. 그 남자는 이 여자의 맨션으로 이사온 날이었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 밖에는 역시 그 남자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여자 주인공은 문 뒤로 물러섰습니다. 갑자기 남자는 여주집의 문고리를 철컥철컥 움직여 댔다고 합니다. 극심한 공포에 휩쓸린 여자 주인공. 결국 남자는 여주의 집을 문을 열어버리고 마는데, 들어온 남자. 남자는 집에 들어서자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며 소리를 지르는데, 그 모습에 놀란 여자 주인공은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 기절해버리는데요. 자신이 기억하는 것은 여기까지라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달라며 호소합니다. 그 이후 사건 발생 2일 후 2일간 우리들은 타노나카 히사시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전부터 그가 어느 인물에게 항상 따라다녀지고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타노나카 히사시를 쫓아다녔던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형사는 사건이 있고 난 후 남자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에게는 한 명의 여자 스토커가 붙어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충격적이게도 입장이 뒤바뀐 그 주인공은 바로 여주였다는 사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편지 당신 자신이 적은 것입니다. 자신의 주소와 이름을 적었던 이 필체, 그것 또한 일치했다고 합니다. 검출된 지문은 모두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편지의 필체와 여주의 필체가 일치했었고, 결정적으로 편지에서 발견된 지문은 오직 여주의 것뿐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주의 기억과는 다르게 맨션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은 바로 그녀였다라는 것.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사실을 숨기는 행위. 당신은 마음속으로부터의 기억을 믿고 있어요. 간단히 말하자면 자신의 형편에 맞게 기억을 만들었다. 한마디로 허언증, 공상 허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좀 조사해봤습니다.
이것은 당신입니다. 형사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듯 여주에게 한 장의 사진을 건네는데,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내향적이어서 사회와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언제부턴가 망상의 세계에 놀게 됐습니다. 이윽고 현재와 망상의 경계선이 애매해져 망상을 자신의 기억이라고 믿어버리게 되어버린 것이죠. 당신은 망상의 세계가 현재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전 사실 정신과 의사입니다. 하지만 황당해하며 형사의 말을 반박하는 여자 주인공. 자신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하고픈 대로 살고 있었는데 왜 망상 따위를 하겠냐는 듯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직업을 묻는 형사. 그리고 똑같이 유학파 디자이너라고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직업은 디자인 집무소의 어시스턴트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사실이 아니었죠. 유학파 디자이너라는 것도 여주의 망상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실제 여주의 직업은 집무소의 어시스턴트였습니다. 사건은 다노나카가 당신의 집에 온 것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방에 몰래 들어갔다 다노나카의 집키를 손에 넣어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는 형사. 하지만 강경하게 반박을 하는 여자 주인공. 잘 들으세요. 신변의 위협을 느낀 타노나카는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주가 아니라고 반박하자 형사는 남자가 설치했었던 CCTV 영상을 여주에게 보여줍니다. 너 어째서? 영상 속에서는 형사의 말대로 여주가 남자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남자의 절규. 내 인생 너 때문에 엉망진창이야. 그녀에게 짓궂은 전화를 했던 것도 너지. 정말 이제 나를 가만히 좀 내버려둬. 부탁이야. 갑자기 재떨이를 들고 오더니 남자의 머리를 향해 힘껏 내리칩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영상에 나왔던 재떨이를 증거로 내미는 형사. 당신은 자신의 모습도 망상 속에서의 모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얼굴 또한 부정했죠. 여주는 망상 속의 자신의 모습을 현실의 모습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그 믿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형사의 말. 형사의 말에 혼란스러워진 여자 주인공. 이것은 당신의 책상에 있던 잡지 스크랩입니다. 형사는 여주인공의 책상에 있던 잡지 스크랩을 보여줍니다. 그 잡지 안에는 여주의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았던 건 아닙니까? 여기 거울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진짜 여주의 모습과 마주하는 그녀. 지금까지 자신이 동경하는 디자이너를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망상에 빠져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여주는 자신의 현실과 마주하고 오열하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치, 거짓말이랑 이 허언증은 진짜 다른 얘기죠. 이 정신병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조현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예. 망상에 걸려가지고 사람을 살인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가게 된다면 과연 그녀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인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인가. 병 때문인 건데, 과대망상증 좀 무서워요 진짜로. 뭐 조금 벗어난 얘기긴 한데, 저도 방송하면서 정말 많은 시청자들을 마주하잖아요 저도. 근데 그 실제로 그런 메일들을 저도 받아요. 저한테 메일을 썼던 그런, 제가 지금 12년 동안 방송하면서 한 두 명 정도 본 것 같아요. 예, 그 허언증이 아니라 조현병에 가까운, 도저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 예. 그 나중엔 저를 막 저주하겠다고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방송에서 그걸 다뤘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의 메일이죠? 하면서. 아마 제 유튜브 채널에 있을 거예요. 주작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예. 네. 랄프가 한번 찾아볼래? 네. 그 메일 영상 보고 그 메일 내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 네. 이 조현병에 이제 걸린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제가 딱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보면은 자극시키지 마세요. 예. 네, 절대 자극시키지 말고 그냥 무시하는 게 가장 빠르고, 아니면 그 사람의 보호자를 찾아서 말씀을 해드리는 게 가장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 아파트에서 그 불 지르고 나오는 사람들 싹 다 이렇게 저, 예, 흉기를 휘둘렀던 그 남자 있잖아요. 그 사람도 사실 조현병이었다 그래요. 기억나세요? 그 사건? 아닌 듯. 이 영상이 맞나 싶습니다. 방송 끝나고 이 메일 보고 나는 깜짝 놀랐어. 혹시 내가 뭐 과거에 잘못한 게 있나? 과거에 내가 뭐 행복자 필짓거리 한 게 있나? 계곡 마려울 거야. 아, 그리고 나 어제 방송하고 나서 무슨 메일을 받았거든 내가? 근데 조금 약간 소름 돋는다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이 광고 메일이 아닌 나의 개인적인 사정에 할 말이 있어서 당신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라고 텍스트 파일을 보냈더라고. 도저히 난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 좀 소름 돋아. 뭔 얘기하는지 나 도저히 모르겠거든. 그래서 나한테 보낸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어. 이 사람이 보낸 메일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구한테 보낸 건가? 잘못 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봤는데 코트 C라고 딱 들어가 있는 거야. 방송이라는 그 워딩도 있기 때문에 내가 방송을 하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땡입니다. 부산 사는 사람 아시죠? 저 찾는 거 맞으시죠? 이 사람 왜 매번 저딴식이야 할 수 있는데 저로선 방법이 없네요. 님, 제 나이가 몇인 줄 알아요? 34시다, 34.
반백년을 살고 나이 먹고 결혼 늦게 한 나를 찾으시다뇨. 미치겠네 진짜. 내가 무슨 자신감으로 님 앞에 나설 거라 생각하고 날 찾으시나요? 저는 그때 1월 이후로 영상을 2주, 3주 간격으로 자르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 근황을 알지 못하셨으니 제 행동에 많은 추측으로 오해와 의심으로 가득 차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까지 와버려 지난 1월에 말씀드리려 했던 말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단 이 사람 이름이 땡땡땡인데 내 머리통을 아무리 쥐어짜고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땡땡땡이란 사람의 기억이 없는 거야 나한테는. 11년도 10월경 저는 RC방에 들어가 채팅을 했습니다. 팬가입도 그분의 생방이 아닌 녹방에 가입을 할 정도로 별 관심이 없는 사이트였습니다. 전 처음부터 그렇게 채팅을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횟수와 기간으로 따지자면 코트님 방송 채팅에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을 겁니다. 이벤트를 두 번 여셨는데 첫 번째는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보지 않았다가 또 이벤트를 여시길래 좀 이상하더군요. 그니까 말이 2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3을 얘기하고 2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4로 가고 막 이래. 이 사람이 반응 좋았다고 하더군요. 헌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이벤트를 사람이 많이 없는 시간대에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새벽쯤이었을 겁니다. 4시쯤? 남자분들이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시간 있다 근무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잠이 막 쏟아지는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내 채팅이 더 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건 지난 시간으로 인한 제 기억의 오류일 수 있으니 그 당사자분께 확실하게 물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제 닉네임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타 BJ방에 들어가서 약간의 시험을 해보니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아차 싶어서 제가 10년만 더 살아보고 이름을 개명해야 했던 이름 땡땡이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이벤트 이후로 제 개인정보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영상과 표현을 하시곤 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자기를 뭐 지켜본다? 자기의 생각을 꿰뚫고 있다? 내가? 약간 이런 망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뭘 발견했냐면은 이 메일을 4번 정도 읽으면서 띄어쓰기를 좀 길게 하는 게 약간 이게 옴니버스식인가? 그러니까 내 방송이 어떤 편을 보고 나서 그거에 대한 평을 적은 건가? 10월 5일에 이벤트 연다더니 3일에 열었더군요. 제가 미처 방송을 보지 못해 영상을 다운해서 확인했는데 시앙 코스프레를 하고 즐겁게 떠들고 놀고 있고. 시앙은 대체 누굴까? 뭔가 나는 이 사람 뭐 암호문인가? 시앙 코스프레를 하고 즐겁게 떠들고 놀고 있더군요. 두 가지 생각. 꺼져라. 너 같은 년은 내가 왜 시앙이 생일이 너랑 좀 비슷해서 나도 헷갈렸던 것 뿐이야. 뭐 이런 거? 내 쪽지를 확인 안 하고 그냥 나는 그냥 시앙과 잘해보고 싶다. 아니 진짜로 누가 어그로를 끈다 그래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어그로를 끌 수 있나? 사람이 어떤 주작을 하려고 해도 이런 걸 주작하려고 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주작을 하려고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드러나는데 막힘없이 술술 쓴 것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생각할 것 뻔하고 암만 생각해봐도 이 방법이 최적이겠다 싶어. 카톡 음악에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이 나네. 아무튼 뭐 이런 메일을 어제 방송 끝나고 받았어요. 도저히 뭔 말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제 이거 메일을 보고 그러니까 내가 좀 이해력이 이런 메일은 한 번 오고 말았는데 예전에 옛날에 그러니까 영정당하기 전에 내가 또 그 쪽지를 받았었던 기억이 나. 근데 너 이런 식이야 알 수 없는. 근데 그 사람 자신이 무당이래. 그랬다가 자기가 뭐 10억 원을 받게 돼서 어떤 집으로 이사를 간대. 그래서 나한테 밤나무 밑에서 만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개소린가?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서 그때 이제 조현병에 대한 그런 인식 같은 게 내가 없었거든. 미친 새끼야 이러고 말았지. 근데 조금 소름 돋았던 거는 내가 예전에 이제 그 검단 이 편한 세상에 살았었어요. 예, 그 당시에 2014년까지인가 그때 거기서 살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 이제 그 아파트에서 나오면 제가 그 당시 1층 살았었거든요. 엄마 집에 살았었을 때. 그러면서 이제 그 저 뭐야 맨 끝머리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아파트가 이렇게 담이 높은 데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야외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가는 아파트가 좀 이렇게 좀 꾸불꾸불 돼 있어가지고 그런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예. 거기 가가지고 엘베를 탔는데 1층에서 딱 내려가지고 그 옆에 이제 벤치 같은 게 있어요. 앉아가지고 그냥 담배 한 대 폈어요. 피고 있었는데 이건 그냥 아니겠는데 그 뒤에 그 챙 모자 이렇게 모자를 빨간색 모자를 쓰고 있던 그 여자가 있었는데 예. 그때 기억이 나. 그
저녁에는 저 가로등 켜지잖아요. 거기 이제 보면 그 빨간색 모자 쓰고 있는데 여자가 그냥 있는 거야. 어, 그 옆에 이제 그 건물이 있고 거기 이제 아파트에 딸려 있는 그런 건물들 있잖아요. 상가 건물들, 좀 오래된 상가 건물들. 그리고 그 상가 건물 바로 옆에 이제 그 좀 공간이 좀 있고 그 뒤에는 이제 뭐 그 편의점이라든지 이런데 그 뒤에 가가지고 저 뭐 우유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막 쌓아놓고 막 그러고 있잖아. 그런 것들, 그런 곳이야. 거기에 창고 같은 곳이야. 근데 거기 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뭔가 싶어하고 좀 그러고 말고 이제 말았는데 담배 피고 딱 가려고 그러니 가까이 온 거야. 여자가 또 난 소리도 못 들었는데, 예, 코트님 맞으세요 이러는 거야. 아줌마야. 그래갖고 아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지 이랬더니 아 맞으시구나, 제 쪽지 봤어요 이러는 거야. 난 그때 예? 무슨 쪽지요? 그렇게 하고 그때 또 저 뭐야 옆에 여자친구 있었거든. 그냥 갔어. 그래갖고 그럼 뭐야? 뭐 몰라? 이러고 갔었어. 어. 근데 그랬던 기억이 나. 어. 화장을 되게 이상하게 했던 그 좀 그 생각이 나. 보라색으로 입술에 이렇게 탁 화장을 하고 입술 립글로즈 바르고 그랬었는데 그거랑 이어지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난 후였어가지고 생각을 당시 못했지. 내가 그 쪽지를 받았을 때 그 기분 나쁜 기억이 계속 있었으면은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였다면 몰랐을 텐데. 어. 그랬었어. 한 번 그런 적 있었어. 그 이후로 못 봤어 그냥. 조현병 걸린 사람들은 심각한 집중력 장애에 있어서 계획 범죄 같은 건 못한다거나 우발적으로 범죄 저질러도 집중력 장애라 뭘 숨기거나 도망가거나 못해서 현장에서 다 잡힌다더라. 조현병 진짜 무서운 것 같아 나는. 아, 한참 옛날이라서. 아, 자. 미스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미스터리는. 그러니까 짧게 하냐고? 감질나게 하려고. 예. 헤헤헤헤. 바로 똥겜 감별사. 예. 어제 했던 그 게임 제목이 뭐였죠? Have a nice death. Have a nice death. 아, 나 이 게임 너무 재밌더라고. 어제 해보니까 바로 게임 방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게임은 갓게임이야. 똥겜은 아니야. 똥겜은 아니고 갓게임이야. 감질맛 좋대네.